메리 카세트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일치. 메리 카세트 was born in Pennsylvania, the first of five children born in her relative family. 오케이, 그래서 first of five children, 그 다섯 명의 자녀 중 넷째 이런 얘기죠. 오케이, well-to-do family, 부유한 가족 뭐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저 where에 대한 대답,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명 중에 넷째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집안 환경은 well-to-do 했었다고 얘기합니다. America said and her family traveled throughout Europe in her childhood. 오케이, 그래서 뭐 메리 카세트와 그녀의 가족이 뭐 유럽 전역을 여행했던 얘기죠. 언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her family did not her family did not approve when she decided to become an artist, but her desire was so strong she bravely took the steps to make art her career. 오케이, 그래서 approve, 승인하다, 허락하다, 뭐 allow의 뜻입니다. allow. 오케이, 그 다음에 desire, 욕망, 열망, 뭐 이런 뜻이죠. 바램, 이런 뜻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the steps to make art her career. 오케이, 단계죠, 단계. 그쵸, 단계, steps. steps는 steps인데 뭐 하기 위한, 뭐 아트를 her career로 만들기 위한 단계 이러면 되겠죠. 그녀의 뭐 career는 뭐 어떤 경력, 뭐 직업 뭐 이런 뜻이니까, 직업으로서 아트를, 맞지, 뭐 미술을 그녀의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단계 이런 뜻이니까. 가족이 허락 안 했네요. Family did not approve when she decided to become an artist. 그녀가 아티스트 되기로 결정했을 때 뭐 결정 approve 해주지 않았지만, for her desire, 그녀의 바람이, 소망이 was so strong,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도 어떤 뭐 단추를 끼기 시작했던 얘기죠. 단계를 밟기 시작했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to make art her career. 아트를 그녀의 커리어로 삼기 위한 단계를 밟기 시작했고요. She studied first in Philadelphia and then went to Paris to study painting.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 공부하다가,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다가,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고 필라델피아에서 미술 공부를 처음 시작했고요. 그런 다음 어디로 갔다? 파리로 갔죠. 그림을 공부하고 to study painting 하기 위해서. She admired the work of Edgar Degas and was able to meet him in Paris, which was a great inspiration. 네, 그래서 그녀가 뭐 했습니까? 존경했죠. 뭐를 존경했습니까? 에드가 드가의 작품을 존경했으며, 그리고 she가 생략했으니까 she was able to meet him. 에드가 드가를 뭐 할 수 있었다? 만날 수 있었다. 파리에서 공부할 때인 모양이죠. 파리에서. 그 다음에 뭐 위치에 대한 얘기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렇죠. and it로 바꿨을 수 있는 계속적 용법이죠. 그리고 에드가 드가를 만났던 것이, 이런 뜻이겠죠. it은. it은 뭐 굳이 얘기하면 meeting 에드가드가 in Paris 대신 왔겠습니다. 이 안에 meeting 에드가드가 in Paris가 녹아 들어와 있다는 거. 에드가드가를 파리에서 만났던 것이 뭐가 되었다? 엄청난 영감이 되어줬단 말이죠.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겠죠. Okay, though she never had children of her own, she loved children and painted portraits of the children of her friends and family.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없고, portrait는 초상화죠, 초상화. 그래서 그녀가 never had children, 그녀 자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 정보 나왔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했으며 또 뭐 그렸다, 뭐 친구와 가족의 아이들이죠. 친구와 자녀, 뭐 the children of her friends and family의 portrait를 그려주었다, 초상화를 그려줬다. Cassette lost her sight at the age of 70 and sadly was not able to paint during the later years of her life. Okay, 그래서 뭐 the sight의 뜻은 시야죠. 그래서 시력을 잃었다는 얘기죠. 언제? 그렇죠, 70세 때 시력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슬프게도 was not able to paint, 그림 그릴 수가 없었네요. 오케이, 언제? 후기에, 말년에라고 하면 되겠죠. 말년에, 그녀 인생의 말년에, 후기에. 그래서 자기 전에 초상화를 그렸다가 틀렸네요. 애들과 만났고, 가족을 찬성하지 않았고, 유럽 진영을 했다. 오케이, 7번.
특별히 뭐 이런 거 나오면 고맙습니다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포토그래피 웍스 프로그램. 뭐 일단 보니까 뭐 포토 뭐 사진에 관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뭐 웍스란 말이 들어 있네요. 안내문과 내용과 일치하는 포토 웍스 프로그램. Have you ever wanted to learn how to take photographs using your smartphone or tablet? 교육 목적,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뭐 원해 본 적 있냐고 하고 있죠. 뭐 배우기를 원해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wanted to learn 무엇을 how to take photographs? 사진 찍는 방법을 뭐뭐 하여란 뜻이죠. 뭐 하여? 너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고급 기종의 카메라 이런 게 아니고 흔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아, 사진 이거 가지고 좀 나도 좀 잘 찍었으면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해본 적이 있냐? Then 만약 그런 걸 바라본 적이 있다면 이런 뜻이죠. Then 그렇다면 come and join us on our exciting photography works. 그래서 뭐 와서 가입해라. 뭐 우리의 works 프로그램에 all ladies and skill levels are welcome. 그래서 뭐 그쵸, 참가 연령 제한 없단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필요한다. 뭐 초보도 가능하고 뭐 아주 잘 찍는 사람도 모두 다 우리가 가르쳐드릴 수 있다. 뭐 초보든 잘하는 사람이든 상관없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다. 날짜, 데이트, 타임, 플레이스, 티켓 프라이스, 노티스 등이 보입니다. 일단 날짜는 from September 21st to September 23rd. 그래서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뭐 며칠간이다. 1, 2, 3일이니까 뭐 2박 3일간이죠. 3일간 한다. For 3 days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2pm부터 5pm. 그래서 뭐 3시, 4시, 5시니까 3시간 동안 또 수업하네요. 3시간 수업이다. 오후에 한다. 그러니까 뭐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까지네요. 장소는 에버그린 스테이트 파크다. 점수도 없고 뭐 특별한 거 없고요. 티켓 프라이스는 $3 per person. 그래서 뭐 1인당 $30다. including a photo album. 그래서 뭐 뭔 값은 포함되어 있다. 포토 앨범 값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이거 뭐 포토 앨범 만들 거니까 추가로 돈 주세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주의사항이죠. notice. wear comfortable clothes and walking shoes. 그니까 뭐 이런 걸 보니까 뭐 어떤 걸어 다니면서 여기 장소도 뭐 파크죠 공원에서 아주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또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뭐 그때그때 스냅샷 같은 것도 찍는 것도 할까 뭐 편한 신발과 그 다음에 편한 옷을 입고 있고 water and snacks are provided for free. 그래서 뭐 for free의 뜻은 그렇죠 무료로 공짜로 이 말이죠 without payment의 뜻이죠 뭐 공급된다 물과 간식은 굳이 싸우실 필요가 없다 무료로 드립니다 뭐 일단 1인당 $30씩이나 한다 3만원 넘는 가격인데 뭐 이건 해도 되겠죠 registration should be made 그래서 registration의 뜻은 등록이죠 그래서 등록이 되어져야만 한다 at least 2 days before 최소한 이틀 전에 program begins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최소한 이틀 전에 뭐 준비해야 되고 뭔가 뭐 이 사람들 뭐 인원수가 파악이 돼야지 월호의 양과 스낵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가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틀 전에 해달라고 했고요 Please visit our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그래서 연령에 관계없죠 그래서 9월에 3일 동안 뭐 September였고 아까 3일 동안 했고요 포토 앨범은 포함되어 있죠 요가 무료 등록은 시작 일정까지 이어지네요 네, 특별히 문법적인 것도 뭐 볼 필요 없겠습니다 28번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인스트럭션스를 읽고 뭐 디렉션스를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뭐 이런 읽기 문제도 요새 많이 나옵니다 사용설명서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실용영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로보틱 베큐엄 클리너 유저 매뉴얼 그래서 뭐 로봇 뭐 진공청소기고요 뭐 사용자 설명서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모드 인디케이터 배터리 인디케이터 파워 버튼 등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청소 모드가 있겠죠 뭐 에코 모드 터보 모드 뭐 이런 것들 저 인디케이터의 뜻은 표시 장치를 인디케이터라고 그러죠 인디케이트는 동사로서 가르치다라는 뜻이고요 배터리 인디케이터 뭐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는 표시 장치고요 뭐 그러면 작동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charging the battery 그래서 charge의 뜻은 충전하다죠. 그러니까 뭐 배터리 충전에 대해서 뭐 charg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charge. charge는 요금을 부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의무라는 뜻도 있고요. 충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금 부과하다, 의무 충전하다. charge the battery.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It takes 90 minutes for the battery to be fully charged. 뭐 이런 거뭐 특별한 거 없죠? 뭐 이런 거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진짜 주어 주어. 오케이. 그래서 뭐, 이 배터리가 충전을 합니까? 충전 당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니까 여기에 형태가 이렇게 to 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라는 거. to be pp죠. to be pp. to 뭐 fully charge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태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9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린다죠. 누가 뭐 하기에 배터리가 완전 충전되기 위해서 되는 것은 90분 정도 걸린다. It takes 90 minutes for the battery to be fully charged. 그다음에 the robotic vacuum can operate for 3 minutes when fully charged. 마찬가지 이번엔 작동 시간이죠. operate의 뜻은 작동하다, 작동하다 또는 뭐 임무를 수행하다 이런 뜻인데 작동하다고요. 40분 동안,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뭐 when fully charged.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이 charged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 배터리가 마찬가지. 아니 뭐야 뭐이 vacuum cleaner가 charge 되어야 하니까 수동적인 의미니까 뭐 for fully charging 하면 안 됩니다. fully charged.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 40분간, 그래서 충전에 90분 걸리고 그 다음에 최대 충전되었을 때 작동 시간은 40분이라는 얘기고요. While the robotic vacuum is charging, the battery indicator light blink red. 그래서 뭐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래서 로보틱 vacuum이 뭐 하는 동안 충전하고 있는 동안이죠. 충전되고 있는 동안 battery indicator가 light는 명사네요. 인디케이터 라이터가 가리키는 불빛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거린다. 블링크가 깜빡거린다는 뜻이죠. When fully charged, 완전 충전됐을 때, the light turns blue. 그래서 무슨 색깔? 완충됐을 때, 배터리 인디케이터의 불빛이 파란색이 되고요. Operating the, 지금까지는 충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충전하는데 틀렸고요. 완전 충전되면 파란색 되어야 되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operating the 작동법이죠. 작동법 operating the vacuum 했으니까 작동법 press the power button to turn on the vacuum. 파워 버튼 눌러야 되겠죠 당연히. The following cleaning mode are provided. 그래서 여기 다음에 청소 모드가 뭐 되어진다, 제공된다. auto 모드 자동이겠죠. spam 모드 뭐겠어요? 어떤 특정 지역만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게 스팟 모드겠죠. 스팟이 뭐 포착하다, 지점 이런 뜻이니까. 특정 지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곳에 뭐를 엎질렀다, 뭘 쏟았다 뭐 이런 경우에 스팟 모드로 하면 되겠죠. and manual mode 이건 뭐겠어요? 수동 모드겠죠. 수동으로 이렇게 작동시키는 이런 모드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청소 모드 아니고 세 가지였죠. 오토 스팟 매뉴얼. 그다음에 turning off the vacuum will reset all settings except for the current time. 그래서 except for가 뭡니까? 그렇죠. 뭐뭐를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current time은 현재 시간이죠. 그러니까 current란 단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current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미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류, 기류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current, 해류, 기류, 그다음에 현재의, 지금의, 그다음에 통용되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용되는, 흔히 사용되는 전류라는 뜻도 있고요. AC, 뭐 AC 교류 전류죠. AC가 alternating current의 줄임말이고, DC는 direct current의 그런 뭐 주임말이고요. 다이렉트 직류 뭐 이런 것들 경향. 그 다음에 커런트하고 연관된 단어로서는 커런시가 있는데요. 커런시 통화란 뜻이죠. 통화 커런시 통용이란 뜻이나 또 통화. 뭐 Korean currency is won. United States currency is dollar. 이거 통화 통용 이런 중요한 단어니까. 아니, 그러니까 뜻이 조금 다양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현재 시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vacuum cleaner 끄는 것이 동명사 주어고요. will reset 재설정해버리는 거죠. 모든 설정을 뭐 빼고는, 현재 시간 빼고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현재 시간 빼고는 리셋된다 했어요. 현재 시간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the time can be set only with the remote control. 그래서 시간은 오직
여기도 뭐 조동사 있는 수동태입니다. 세 번째 녀석이 P 플러스 PP 좀 설정되어질 수 있다. 뭘 리모컨으로만 시간을 설정하고 싶으면 리모컨으로만 가능하다. 이, 네. 예. 네. 네. 오케이. 어법성 적기. 그래서 참, 28, 29, 30, 31은 어떻게 됐나요? 없습니까? 몇 번, 몇 번? 30하고 31? 29, 30, 31? 아, 자, 어법성, 이거는 내가 이제, 왜 맨날 왜 얘는 왜 이꼬라지로 생겼냐, 뭐 하는 녀석이냐, 얘는 뭐 대신하냐, 뭐 이런 것들 따지잖아요. 이거는 조금 이제 타율이 높아져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자, 어떤 것들에 밑줄이 꺼져 있는데, 일단 밑줄만 보면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생겼고, 얘는 요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아무래도 맞을 것 같아, 벌써. 됐습니까? 그러면 얘 딱 보면 뭐 생각나? 왜 ing가 아니냐? 왜 ed를 달고 있느냐? 뭐 원형이냐? 뭐 to도냐? 뭐 동사가 왜 이꼬라지면 하필 생겼냐?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at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으신다면 이거는 좀 이따 뭐 보겠지만 만약에 관계사로 보인 그러니까 끊어 있게 했더니 아무래도 요렇게 될 것 같다 이러면 이거는 뭘 묻는 거냐면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와야 되냐? 관계부사 와야 되냐? 아니면 좀 특별한 관계사에 what을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묻는 거야. 약간 이제 뻔한 이거 ing는 뭐 왜 이 형태냐 이거겠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여기 insure가 insure의 뜻은 여러분들 이제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럼 동사인데 그럼 동사가 왜 이 꼬라지로 생겼냐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런 것도 왜 하필이면 이런 형태나 뭐 이거 여기 오는 게 맞는가 봅니다. There are many methods for finding answers to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and science is only one of these. 하고 있네요.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답니까? 많은 방법이 있죠. 뭐를 위한? 답을 찾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그렇죠. 우주의 미스테리에 대한? 그렇죠. 우주의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신기한 것들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과학이 뭐, 그렇죠. 거의 뭐 유일한 이러한 것들 중에서 거의 유일한 것 중에 하나다. 과학이 좋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유니버스에 대한 미스테리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유일한 것이 과학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owever가 떴네요. However, science is unique. 그렇지만 과학이 뭔가 다른 녀석들과 그러니까 one of these라 했으니까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스테리에 대한 답하는 뭐 종교도 있겠죠. 종교도 종교로서 종교에서 우리가 미스테리에 답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과학만의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 다음에 instead of making guesses 뭐 하는 대신에죠? 뭐 하는 대신에 그렇죠. 추측을 하는 대신에 그렇죠? 과학이 아무래도 이래서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결론을 내려버리지 않죠. 뭐 물론 추측하고 나서 그러면 추측하고 나 추측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거나 증명을 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되겠죠. 추측을 하는 대신에 science follow a system designed to prove if their ideas are true or false. 그 if가 뭐 그거 if죠. 두 번째 인지 아닌지죠. 그러니까 과학이 따른다 이 말. 과학자들은 따른다. 어떤 시스템을 따르는데 시스템은 시스템 딱 보니까 요거 시작한 거고 그럼 시스템이 디자인한 거야 디자인 된 거야. 그러니까 별로 시비 걸 거리가 없죠. which is가 생겼던 거죠. A system which is designed to prove 뭐 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증명하기 위해서 뭐 prove 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뭔가 증명하기 위해 디자인된 어떤 체계를 따라 한다. 어떤 뭐 딱 정해져 있는 대로 어떤 스텝이 단계가 있다. If their ideas are true or false. 그들의 생각. 여기 대여는 scientist죠. 과학자들의 생각이 사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설계가 되어 있는 얘가 얘를 꾸며주는 디자인드가 꾸며주는데 시스템이 디자인하는 거 아니고 디자인 된 거니까 뭐 얘는 맞았네. This constantly, they constantly re-examine and test their theories and conclusions. 데이는 계속해서 사이언티스트를 계속 대신하고 있죠. 과학자들이 어찌? 그렇죠. 끊임없이 그렇죠. 점검하고, 재시험하고, 엑자민하고, 다시 들여다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동사주 테스트는, 그리고 시험한다. 그들의 무엇과, 이론과, 그리고 결론을, theories and conclusion.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의심하고 시험하고 자기가 세운 띠어리, 가설을, 결론을 이게 맞는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본다. All the ideas are released when scientists find new information that they cannot explain. 그래서 뭐 옛날 생각이죠. 옛날, 그러니까 뭐 옛날에 결론된 거겠죠. 뭐 옛날에 뭐 코페르니쿠스가 뭐 우주가 돌아가는 거지 지구는 가만히 있다 뭐 이런 천동설이란 거, 그런 게 올드 아이디어겠죠. 천동설이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그런 올드 아이디어가 모델어진다. 그렇죠. 대체되는 거죠. 모델었을 때 과학자들이 발견했을 때죠. 그렇죠. 뭐를 발견했을 때? 그런 정보. 그럼 얘는 아 이거 하는 거네. 그렇죠. 과학자들이 뭐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럼 여기는 지금 이게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대선 내가 안만 봐도 관계사라고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얘가 선행사를 찾으면 얘가 선행사고, 선행사는 안만 길어봤자 여기에 달고 들어가, 강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또 관계 부사가 아닌 관계 대명사 쓰는 게 아무 문제가 없죠. 맞습니까? 2번도 그런 문제. 그들이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옛날 생각, 옛날의 어떤 이론이겠죠. 어떤 예론, 옛날의 결론. Old conclusions are replaced. 대체된다. 그래서 뭐 천동설 대신에 지동설이 뭐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 대체되는 거죠. When somebody makes a discovery, others review it carefully before using the information in their own research. 그래서 여기 once의 뜻은 그렇죠. 일단 뭐뭐 하면이죠. 저축사로서. 일단 누군가가 어떤 발견을 하게 되면, makes a discovery 하게 되면, 딴 놈들이 그것을 리뷰해 준대죠. 그쵸?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carefully 하게. before using the information, 그쵸? 뭐 하기 전에 그 정보를 그들 자신의 연구에다가 뭐 하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얘는 뭐, before it이잖아. 그치? 그쵸?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뭐, 과학자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정보, 그들의 자신의 연구에다 그 정보를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것 전에, 아무 문제 없고요. This way of building new knowledge on older discoveries ensure that scientists correct their mistakes.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죠, 이러한 방법. 방법은 방법인데, 뭐의 방법? 그렇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뭐 형성하는 하면 되겠네요.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그렇죠. 지식은 지식인데 뭐에 대한? 그렇죠. 오래된 뭐 발견이 하면 되겠죠. 옛날 발견에 대한. 옛날 발견을 딛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지식을 건설하는 이러한 방식이 안만 길어봤자 치니까 4번이 틀렸죠. 그렇죠. Insurers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확실하게 해준다. 네, 곧 만드는 대신 거고요. 뭐 누가 뭐 하는 것을 과학자 correct는 동사로 사용됐죠. 오케이. 형용사로서는 올바른 이지만 동사로 사용하면 수정하다 그렇죠. 고정 뭐 올바르게 하다 고치다죠. 과학자들이 그들의 실수를 뭐 하는 것을 수정하는 것을 확실히 가능하게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오늘의 뜻은 밟고 올라서는 그런 느낌입니다. 옛날 발견을 밟고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이러한 방식이 과학자들이 자신이 또 이전에 저질렀던 어떤 실수를 수정하는 것을 확실히 가능하게 해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요것만 시험 문제 치는 게 아니니까 뭐 얘도 왜 이렇게 생겼는지 따져볼만 하죠.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 people build tools and machines that transform the way we live, making our lives much easier and better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armed가 맞는 이유는 이게 일단 문법적 명칭은 뭐다? 이게 분사구문이죠. 그렇죠? 분사구문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접속사하고 주어가 생겼는데 일단 뭐 접속사는 내용 파악하고 나서 뭐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빨리 찾을 수 있는 건 주어죠. 그렇죠. people이죠. 그렇죠. 그럼 people이 무장을 하는 거야. 무장된 거야. 그렇죠. 무장이 되어진 거죠. people are가 생각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when 뭐 as people are armed 뭐 이런 뜻이니까 저 people이 armed 된 거니까 이게 idiom arming 이런 형태가 오면 안 된다는 거. 뭐뭐를 사용하여 무장된 이 말이죠. 뭐뭐를 사용하여 뭐로 무장된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뭐 이런 뜻이겠죠. 사람들이 과학적인 어떤 지식으로 무장되었을 때 뭐 이런 거겠죠. As people are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 해서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되었을 때 사람들이 형성한답니다.
애초 아이 만든답니다. 만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만드는 거네요. 뭐랑 뭐를 도구와 기계들이죠. 도구와 기계들은 기계들인데 뭐 해주는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바꿔주는 거. 뭐를 그렇죠.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또 분석은 또 떴습니다. 뭐 하면서 만들어주면서 그렇죠? 뭐 make a 어떤 시도 여기에 형용사 보기 좋은 것들.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쉽고 낫게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이 tools와 machines를 build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 그렇죠. 여기에 the way는 how를 못 쓰는 거죠. 우리가 사는 We live가 앞에 the way를 꾸며주고 있죠. 우리가 살다인데 우리가 사는 방식이니까 뭐 뜻은 뭐 생활 방법, 생활 양식 뭐 이런 건데 how를 쓸수 없는 거죠. the way 대신에 how를 써서 how we live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 앞뒤로 분사 구문이 있는 거네요. arms도 분사 구문. 그러니까 주절은 people build 요 부분이 주절이고요. 사람들이 저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주면서 앞뒤로 분사구문들이 분사구문 잔치네요. 분사구문 참 많이 씁니다. 문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인은 이거를 몇 번인 걸로 생각했어? 5번? 왜? 훨씬이죠, 훨씬. 5번 문제 자신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30번. 이번엔 문맥. Okay. Technological development often forces change and change is uncomfortable. Okay. 첫 문장 보니까, 오, 좀 뭐, 좀늘 하던 얘기랑 좀 다른 얘기 하는 것 같네요. Okay. 그래서 뭐가 기술적 발전이 종종 뭐 한답니까? 강요하는 거죠. 그렇죠? 억지를 시키는 거죠. 뭐를 강요하고? 그렇죠. 변화를 강요하고. 그리고 변화는? 그렇죠. 뭔가 기술적으로 발달되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강요하는 느낌이죠. force. 어쩔 수 없이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런 변화가 불편하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장에서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으로 뭘다 하는 이런 세상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던 세상하고 다르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은 이제 점점 뒤처지겠죠. This i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echnology is often resisted and why some perceive it as a threat. Okay, 그래서 뭐 one of 보이니까 접근해 보면 되겠고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이 뭐랍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이유 중에 원인 중 하나다. This는 뭐 변화가 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고 변화가 어쩔 수 없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 생기는 거고 이런 변화가 불편하다는 이러한 점이 뭐, 앞 문장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뭐 관계사 떴네요. 와이 생략할 수 있죠.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누가 뭐 하는 그렇죠. 저항을 받고 그리고 또뭐 하는 이유 여기 some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까? some people이 생략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어떤 사람들이 뭐 하는 이유 자 perceive A as B죠. 그렇죠? perceive A as B 하면 뭐 그렇죠. A를 B로 인지하다 받아들이다 인식하다 이런 뜻이죠. perceive. 그리고 또 누가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뭐로써 위협으로써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it에 대한 얘기 살짝 하고 들어가면 it은 뭐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기술을 위협이다. 여러분들 뭐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뭐 러다이크 운동 이런 것들 들어봤을 수도 있나요? 오케이, 러다이크 운동이 뭐죠? 오케이, 그렇죠. 산업혁명 초기에 방직 기술자들이 방직기를 때려 부순 그런 일이죠. 기계를 다 없애자 이렇게 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기술에 대한 저항이죠. 위협이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다 잃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첫 문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uncomfortable 이런 단어 나오고 뭐 forces change 변화를 강요한다 이러니까 여기엔 threat 쓰는 게별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까? 기술을
게다가 뭐 resisted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저항을 받는다 했어요. 위협으로 인식하기, perceive technology as a threat 하기 때문에 resisted 받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죠.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our natural hate of being vulnerable when we consider the impact of technology on our lives. 오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들의 선천적 혐오죠. 그렇죠. 우리들의 선천적 혐오를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뭐 이게 뭐 교육을 받아서 싫어하거나 어떤 그 자라면서 환경에 의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인간은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싫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뭐에 대한, 그렇죠, 불편해지는 거죠. 당연하죠. 불편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좀 싫어하게 되는 선천적인 것은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저 우리가 뭐 했을 때죠? 우리가 뭐 consider 됐습니까? 뭐를 생각할 때, 그렇죠? 어떤 효과죠. 효과, 뭐의 효과? 기술이 끼치는 효과죠. 어디에 끼치는? 그렇죠. 기술이 우리 삶에 끼치는 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 기술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이 원래부터 좀 뭐해지는 거, 불편해지는 거 싫어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술 때문에 어떻게 된다? 삶이 불편해질 수 있다. 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지금.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일단, being uncomfortable 이런 형태 보입니다. 맞습니까? 전치사 뒤에 동명사 올려니까, 이렇게 동명사 형태 돼야 되겠죠. 불편해지는 것. 스위 싫어하는 거, 선천적으로 우리가 불편해지는 거 싫어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쓸데없이 길게 해놨죠? As a matter of fact, 뭐예요? 사실은 in fact죠, in fact. Actually죠. 사실은 이런 얘기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이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fact를 얘기할 때 얘기해요. 내가 사실 이런 거야. 니도 몰랐지? 뭐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거겠죠. 사실은 most of us prefer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이 뭐 한답니까? 그렇죠. 뭘 길을 선호하죠. 그렇죠. 뭐의 길? 최소 저항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뭔가 이제 뭐 우리 뭐 합시다. 뭐 누가 제안해서 어떤 조직 내에서 우리 뭐 합시다 했을 때 막 아 싫어요 이런 사람 많으면 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싫어요가 제일 적은 방법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 대부분은 가장 최소 저항을 받는 길을 좋아합니다. This tendency 뭐 뜻은 이러한 경향성인데 최소 저항을 선호하는 경향성이겠죠. least resistance를 prefer하는 경향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저항을 선호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의미하는 얘기는 왜 그런 겁니다라는 얘기합니다. 겉만은 되실 거고요. 이러한 저항을 제일 적게 받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는 the true potential of new technology may remain unrealized because for many starting something new is just too much of a struggl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도 realize에 대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realize 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실현되다도 되고 실현시키다도 되고요. 실현시키다. 어쨌든 현실이 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로 만들어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실이 되다라는 뜻은 지금 이제 언이 붙었으니까 현실이 되지 않는다. 깨닫지 못했다가 아니고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써있습니다. 오케이. remained의 어떤 신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동태인 겁니다. may be 해도 상관없는 요게 뭐다? 수동태라는 거. 실현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향성이란 얘기는 최소 저항을 선호하는 경향성은 의미한다. 뭐, 진정한 잠재성이 잠재된 거죠. 뭐의? 그렇죠. 신기술에 진정한 잠재되어 있는 진짜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진짜 더 가지고 있는 포텐이 못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실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계속해서 잘 어울리고 있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정 어떤 새로운 기술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이유는 누구한 여기도 계속해서 people이 생략된 걸로 여러분들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some 뒤에 people, many 뒤에 people 보여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동명사 주어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거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는 것이 그냥 너무 많죠. 그렇죠. 뭐가 너무 많답니까? 그렇죠. 너무 힘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거뭐 여러분들 뭐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왜또 갑자기 바꾼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단 말이죠. 뭐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뭐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아씨, 뭐 하는데 뭐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거더 좋은 거 갖다 줘도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이 터지지 않는 거죠. Even our ideas about how new technology can change our lives may be encouraged by this natural desire for comfort. Okay, 그래서 심지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뭐에 대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신기술이 뭐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렇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도 못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그 장려될 수 있다죠. 장려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이러한 선천적인 소망이죠. 날 때부터 갖고 있는 바램, 뭐에 대한 편안함에 대한. 아, 편하고 싶다. 됐습니까? 편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 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자 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수적인 사람이야, 진보적인 사람이야, 진보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진보적인 생각이 우리들의 저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선천적인 어떤 바람에 의해서 장려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서로 어때요? 이거는 진취적인 거고 여기는 진보주의. 여기에 있는 거.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건 진보자 진보. 근데 여기에 뭐 편안하게 그냥 하던 대로 해. 이거 보수잖아요. 보수. 서로 상반된 게 서로 인커리지 하는 관계는 아닐 거고요. 여기는 뭐 리미티드가 높겠죠. 그렇습니까? 제한된다. 보수적인 생각에 의해서 진보적인 생각이 제한을 받는다. 그렇습니까? 저도 뭐 이런 거 많이 느꼈는데 옛날에 다른 직장 하고 있을 때 옛날에 디자이너 제가 디자이너 했다는 거 모르죠? 디자이너 했대. 뭐 새로운 뭐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 이런 거 나오면 뭐 새로 버전 뭐 새로 신버전이 나오면 새로운 기술이 많기 때문에 쓰면 좋은데 사람들이 아 그냥 옛날 거 옛날 버전 계속 쓰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저는 좀 답답한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문장, 첫 단어부터 빠져 있네요. 일단 집어넣을 건 mobility, sensitivity, creativity, accuracy, responsibility가 있는데요. 일단 뭐 creativity는 잘 알고 창의성이고, responsibility도 알고 있었고, 책임이죠, 책임. 뭐 sensitivity도 알고 있었나요? 민감성이죠, 민감성. 그 다음에 accuracy도 알고 있었나요? 정확성. 모빌리티는 그렇죠. 뭐 이동 가능성이죠. 이동성. 일단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 오케이. 자, 어쨌든 밑에 나와 있는 뭐 정확성이든 뭐 창의성이든 민감성이든 이동성이든이 하여튼 얘가 준답니다. 프로바이드 해준답니다. 뭐를 그렇죠. 기회를 준대죠. 아 변화를 준다. 미안합니다. 기회를 변화를 준답니다. 누구에게? 그렇죠. 환경에게 변화를 준대요. 환경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환경을 변화시킨다. 누구의? 누구에게?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기자들의 환경이 변화되는 얘 때문에 기자들의 환경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간단하게 써놓으면 좋겠죠. 기자 환경 변화 써놓고 뭐뭐가 기자 환경 변화. 오케이. 그래놓고 이제 newspaper stories, television reports, and even only online reporting prior to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tablets and smartphones required one central place to which a reporter would submit his or her news story for printing, broadcast, or posting.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놓고 now가 나왔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now 나온 김에 한번 보니까 뭐 이런 거돼 있네요.
됐습니까? 비교인 거죠, 비교. 언제와 언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교, 비교인 거죠.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에 대한 비교. 오케이, 그래서 뉴스페이퍼, 뭐 스토리나 텔레비전 리포트나, 그리고 심지어 여기 얼리의 뜻은 초기의 말이죠. 초기, 초창기의. 초창기의 온라인 리포링. 그 다음에 prior to가 뭐예요? 뭐뭐 이전에, 뭐 to 이하 이전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의사소통 기술이죠. 의사소통 기술 이전의 뭐와 같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것들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 기술 이전의 초창기 온라인 리포링들이 required 했다. 얘들은 뭔가 꼭 있어야 됐단 얘기죠. 뭐가 꼭 있어야 됐답니까? 하나의 집중된 장소, one central place. 네, 그래서 to 여기에 뭐 일단 위치에 대한 얘기 먼저 하면 시작한 거죠, 그렇죠? 뭐 끝까지 가는 거죠, 포스팅까지. 그래서 여기에 저 앞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대수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to 위치는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자리 to 위치가 있을 자리는 전치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쓸 수 있지만 전치사 to가 없을 때는 where와 같은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는 거. 여기에 where가 있을 땐 또 to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뭐 이런 문법적인 내용들 살펴볼 수 있겠죠. 오케이, 한 집중된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리포터가 기자가 뭐 해야 뭐 우드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드니까 required하고 잘 맞아 들어가는 거죠. 뭐 했던 제출해야만 했었던 그 또는 그녀의 뉴스 스토리를 내야 된단 말이죠. 내야 되는 한 장소가 있었다. 뭐를 위해서? 인쇄나 방송이나 또는 포스팅을 위해서 올리는 거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 기자들은 어떤 기사를 작성하고 위해서는 뭔가 한 장소, 그 편집 권한이 있는 사람이겠죠. 편집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이 쭉 훑어본 사람이 이 정도면 괜찮네, 괜찮은 기사네, 이건 내보내도 되겠네, 결정을 하면 그게 뭐 프린트가 되거나 아니면 브로드캐스트가 되거나, 브로드캐스트 뭐하다? 방송하다. 여기서 방송도 되죠.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거. 방송. 오케이, 방송. 어쨌든 이제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one central place가 required, 요구됐다. Now, though 나오고 있죠. 과거와 현재의 비교입니다. Though a reporter can shoot video, record audio, and type directly on their smartphones or tablets and post a news story instantly. Instantly 뜻은 즉시 말이죠. 이제 그러나 리포터들이 기자가 뭐 할 수 있다? 비디오도 찍을 수 있고 오디오 녹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타이핑 칠 수도 있대죠. 어디다가? 그들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다. 그럼 여기에 can이 생략된 거죠. and can post. 그리고 뉴스 스토리를 즉시 포스팅할 수가 있다, 올릴 수가 있다. 과거와 현재 뭐 즉시 바로 찍어, 뭐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바로 찍고 뭐 유튜브 올려버리고 뭐 잃어버린 거, 뭐 녹음해서 바로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디를 거쳤는가, 가장 큰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비교한다 했으니까 가장 큰 차이가 옛날에는 뭐가 있었는데 one central place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뭐 그 얘기 바로 이어지네요. Journalists do not need to report to a central location where They all contact sources type or edit video. Okay,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리포트할 필요가 없다네요. 누구에게? Central location, 어떤 한 집중된 장소에, 뭐 관계 부사겠죠, 뻔하게. 장소는 장소인데, journalist가 모두 뭐 했던? 그렇죠, 접촉했던, 그렇죠? 뭐를 접촉했던? 어떤 정보의 소스겠죠? 정보의 소스나 또는 어떤 타입이나 또는 뭐? 그렇죠. 비디오 편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접촉했, 그러니까 이것을 거쳐야지 어떤 이게 타이핑도 되고 뭐 비디오가 뭐 편집도 되고 했단 말이야. 하여튼 하나의 한 번의 가공이 필요했단 얘기죠. 뭐를 통해서? 센트럴 로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모여 있고 기술자들이 있는 곳이겠죠. 기술이나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을 통해야만 했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Do not need to report. A story can be instantaneously, 아까하고 같은 단어죠, 이거. 즉시적으로, written. 스토리니까 수동태로 나오고 있어요. 조동사 있는 수동태. 쓰여질 수 있고, 찍힐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누구에게 to the entire world, 전 세계 누구나 to 인터넷만 접속이 가능하면 available한 이용 가능한 형태로 즉시 뭐 그러니까 뭐 publicate 된다는 얘기인 거죠. 출판된다. The news cycle and the job of journalist never takes a break. 그래서 뭐 그렇죠. 뉴스의 한 사이클, 그러니까 뉴스의 사이클은 뉴스의 생산과 배포와 그 다음에 독자들이 읽고 그것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이 사이클이겠죠. 그러니까 뉴스 사이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자들의 기자가 해야 할 일이 절대 몰아지지 않는다, 쉬질 않는다. 그렇죠. 24시간 돌아간단 말이죠. And thus, the 24-hour news cycle that emerged from the rise of cable TV is now a thing of the past. 그래서 그러므로 24시 이거는 이런 거 따인 요 뭐야 상담표 있는 이유가 뭐 YTN이라는 채널 여러분들 알죠? 그렇죠? 뭐 애들의 타이틀이 24시간 뉴스잖아요. 그러므로 저 24시간 뉴스라는 어떤 뉴스 사이클이라고 뭐 했던 나타났던 뭐와 함께 나타났던 그렇죠 케이블 TV의 부흥과 함께 등장했던 24시간 뉴스라는 이러한 사이클은 이제 뭐다? 과거의 것이 됐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24,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이유의 정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YTN 같이 24시간 뉴스 채널이 우리는 24시간 뉴스를 합니다라는 게 얘들이 처음 등장할 땐 매우 획기적이고 엄청난 변화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나 다 24시간 뉴스를 한단 말이죠.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과거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잘못 오해하면 안 되냐. 요즘은 24시간 뉴스 하는 데가 없다 라고 잘못 오해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이걸 한다라는 의미로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24시간 뉴스 하는 거고 이제 이러한 타이틀 우리 24시간 뉴스에 타이틀 붙이는 건 뭐 그냥 쓸모없는 짓이다. 누구나 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The news cycle is really a constant. constant의 뜻이 뭐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 24hour의 뜻인 거죠, 이게. 진짜로 24시간이다라는 얘기 한 거죠. 그럼 이게 민감성입니까? 창의성입니까? 정확성입니까? 책임성입니까? 아니죠. 기동성인 거죠, 기동성. 여기 기동성을 얘기하고, 기동성이 뭐예요, 기동성? 계속 움직이는 거. 계속 변하는 거.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거. 여기서는, 물론 기동성이란 단어 자체는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대처하는 건데, 여기서 그 기동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딥니까? 기자들의 기동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Now부터죠. Now, though a reporter can shoot video, record audio, and type directly on their smartphone, tablet, and post the news. 여기 instantly란 단어가 있죠. Instantly. 그렇죠. 그러니까 instantly랑 여기서 제일 통하는 게 뭐야? 이게 민감성입니까? 창의성입니까? 정확성입니까? 책임성입니까? 기동성입니까? 여기 instantly만 나온 것도 아니죠. instantly도 나오고 비슷한 단어에 뭐 instantaneously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instantly, instantaneously 바로바로 찍고 바로바로 공유해서 뭐 내가 뭐 기자인데 혼자 돌아다니면서 뭐 요새 보면 뭐 비디오 뭐 뭔가 뭐 이런 것들 뭐 보면서 자기들이 기자인데 뭐 프리랜서 기자다 이러면서 뭐 어떤 사건이 있는 곳에 제일 먼저 갖고 비디오 막 유튜브로 생중계 막 합니다. 그런 게 바로 기동성이죠. 모빌리티가 가장 적합한 단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계속 30번. In an experiment, researchers presented participants with two photos of faces and asked participants to choose the photo that they thought was more attractive and then handed participants that photo. 첫 문장 꽤 기네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에 대해서 쭉 어떤 식으로 실험했는지 설명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presented는 왜 이 꼬라지야?
과거 라서죠. 그쵸? 그래서 present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present A with B인 거죠. 지금 present A with B. 그래서 present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보여주다, 제시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도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인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showed를 썼으면 with이 필요 없습니다. The researchers showed participants two photos of faces. 이렇게 가면 되는 되는 건데요. 그럼 present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어지는 게 ask인 거죠. 그럼 ask A to do가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문장의 구조 쭉쭉쭉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시 나왔는데 이런 게 보이면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이 뜻은 두 가능성은 두 개로 확 주는 거죠. 앞에 so 이런 거 안 보이고 so 대꾸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얘가 겁만드는 대실 수도 있고 어떤 시 시작한다라는 대실 수도 있는데 요거네요. 그렇죠? 어떤 시작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 대신 뭐 이거 얘를 꾸며주면 지시 형용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실험에서 저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여줬네요. 누구에게? 참가자, participant에게 무엇을? 두 개의 사진이죠? 뭐가 찍힌? 그렇죠. 얼굴이 있는 두 개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요청한 거죠. 그렇죠. 참가자들에게 뭐 하라고? 고르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땠다? 그렇죠. 더 매력적이었다 라고 생각된 포토를. 그럼 여기에 얘가 대시 적당한지는 저 선행사가 이거고 여기에 딱 들어가죠. 여기 먼저 앞에 주격관계대명사죠. 이게 데이토트 이런 걸 보고 삽입구라 그럽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그들의 생각하기에 더 매력적이었던 사진. 그러니까 얘들 있으면 좀 귀찮 이 삽입구 같은 게 좀 짜증나는 애들 사실. 없으면 훨씬 깔끔하죠. That was more attractive 이러면. 요 삽입구 있으면 좀 문장을 지저분하고 여러분들 좀 짜증나게 만드는 거니까, 아, 요 삽입구구나. 아예 꺼내버리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문장이 이제 새로 이어지는 거, 여기서 또, 뭐, 관계사제로 끝났고요. 더, 그들이 생각하기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진을 고르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준 거죠. 그렇죠? 뭐, hand A, B입니다. 이번엔 수요동사입니다. 예, 좋습니다. 뭐, 파티시번트 참가자에게 무엇을? 그 사진을. 됐습니까? 그 사진은 또 이 참가자들이 뭐라고 찍었던 거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찍었던 사진인 거죠. 됐습니까? Okay, using a clever trick inspired by stage magic, when participants received the photo, it had been switched to the photo not chosen by the participants, the less attractive photo. Okay, 그렇죠. 이런 짓을 한 거죠. Okay, using은 왜 이꾸라지로 생겼니 했는데 봤더니 이런 거 있고. 분사구문인 거죠. 사용하여도 사용하여. 오케이. 그래서 뭐를 사용해서 어떤 똑똑한 속임수죠. 그렇죠. 속임수가 또 영감을 좀 준 게 아니고 받은 거죠. 영감을 받은 속임수 거죠. 뭐에 의해서? 무대 마술쇼죠. 무대에서 펼쳐지는 어떤 마술쇼에서 힌트를 얻은 하면 되겠네요. 이건 무대에서 펼쳐지는 매직쇼에서, 마술쇼에서 힌트를 받은 똑똑한 어떤 저 속임수를 사용해서 누가 뭐 할 때, 참가자들이 받을 때, 사진을 받을 때 it은 더 포토 대신 왔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현재 과거 완료 수동태가 보이고 있죠. 뭐 되어져 있었다? 바뀌어 있었다. 그렇죠? 뭐로? 그렇죠? 그 사진이죠. 사진. 여기 또 시작됐네요. 사진은 사진인데 뭐 받지 못한? 그렇죠. 그래서 또 참가자에 대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진을 받게 있었는데 뭐 설명하는 거죠.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우리 어떤 덜 매력적인 됐습니까? 덜 매력적인 사진을 바뀌어치기 돼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 이거 왜 내가 골랐던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을 하는지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Remarkably 뭐 뜻이에요? 그렇죠. 뭐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언급할만하게도 이런 뜻인데 놀랍게도 중요하게도 remarkable, 뭐야, remarkable. 놀라운, 언급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아, 놀랍게도. Most participants accepted this photo as their own choice and then proceeded to give arguments for why they had chosen that face in the first place. Okay, 그래서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뭐 했고, 그렇죠. 이 사진은 덜 자기들이 안 고른 사진을 내가 고른 거 맞네 했단 말이죠. 내가 고른 거 맞네. 뭐로써 그들의 자신의
선택으로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런 다음 proceed 뭐 하다, 계속하다, 진행하다, 일을 계속하다는 얘기죠. 계속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거를 제시, 아규먼트의 뜻은 원래는 논쟁을, 뭐 논쟁거리를 주다, 뭐 논쟁하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한다는 얘기죠. 뭐에 대한, 왜 그들이 뭐 했었는지를, 골랐는지를, 이거 지시 형용사죠. 그 얼굴을요. 1등으로, in the first place로. 이게 최고 매력 있어요. 라고, 왜 그 얼굴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This revealed a striking mismatch between our choices and our ability to blank.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지가 안 고른 사진을 내가 고른 거 맞네 한 다음에 아 이 사람이 예쁜 이유 내가 매력적이라 생각한 이유를 막 이 사람 뭐 코가 어떻고 저렇고 눈이 어떻고 저렇고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자기들이 고르지도 않았는 거 바꿔치기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이 뭔가를 그렇죠 드러낸 거죠. 뭔가를 증명했다는 얘기인 거죠. 드러냈다 뭐 놀라운 불일치죠. 놀라운 불일치를 드러낸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와 뭐 사이인지를 고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 사이에. 능력은 능력인데 뭐 할 능력이냐 이 말이죠. 뭐 할 능력.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할 능력, 집중할 능력. 그렇죠. 집중할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이게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렇죠. 여러분은 레이셔널이라는 단어를 알고, 레이션. 그렇죠. 이게 논리, 합리 이런 거. 합리화하다죠. 합리화할. 뭐를 한 아웃컴은 뭐예요? 결과를 합리화할 능력. 그니까 그 다음에 control our emotions 뭐할 능력, 감정을 통제할 능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집중을 뭐할 능력, 집중시킬 능력. 그렇습니까? 끌어들일 능력. 그러니까 매혹시킬 능력. 지금까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바꿔치기 당한지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여기에 우리의 선택과 능력 사이에 괴리라고 그랬어. 맞지 않는 거, 불일치. 그럼 우리의 선택은 자기가 고르지 않은 것을 지금 얘가 옹호하려고 자기가 얘가 매력적으로 하고 막 하는 거죠. 그렇죠? This same finding has since, 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뒤를 볼까요? This same finding has since been observed in various domains, including taste of jam, taste for jam and financial decisions.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발견이, 여기에 이제 나는 현재 완료인데 수동태요 하고 있죠. 그래서 쭉 뭐 되어져 왔다? 관찰되어져 왔다. 어디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뭐를 포함하여? 잼 맛을 포함하여. 그리고 또 재정적 결정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뭐 잼 뭐 이렇게 뭐 더 맛있는 잼 골라보세요 했겠죠 뭐. 그렇죠? 근데 뭐 자기가 고른 잼 아닌 거를 다른 잼 했는데 그거 뭐 이래서 뭐 뭔가 똑같은 비슷한 실험을 잼 갖고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재정적 결정 이거를 뭐 계속해서 투자를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제 파실 겁니까 이런 거 했는데 이 사람 팔라 그러는데 뭐 유지시켜 놨는데 그것도 멍청하게 모르고 하여튼 뭐 그런 뭐 속였겠죠 뭐 디셉티브한 방법 써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결정에 대해서 막 아 이렇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여기에 얘가 들어가면 뭐와 뭐 사이에 좀 집중력과 선택 사이에 불일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집중력과 선택 사이에 불일치라는 얘기는 뭐 자기가 뭐를 골랐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일치냐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과 선택 문제 해결과 선택 문제 해결과 선택 문제 해결과 선택 이게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 여기 아웃컴스가 뭐야? 아웃컴스 내가 이 사람 골랐어요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고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 합리화를 시키고 있죠? 그렇죠? 답은 3번이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은 다른 걸 해놓고 다른 것에 대해서 뭐 해주고 있어? 변명을 막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게 rationalize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감정 통제나 뭐 다른 사람들을 주의를 집중시킬 뭐 이런 것들과 관계가 없네요. 네. 옙. 재정적인이나 금난적인 금난? 파이낸시 금난이 뭐 금난.
금난종이란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지금 맞아? 이거? 수고사전에 없는 말인데? 뭐 파이낸셜의 뜻을 찾아볼까? 금난? 금융? 금융 제작을 돈이 있는 경제 제조 금난이라는 단어가 뭔 소리냐? 금전이겠지. 금전. 금전적인. 그러니까 돈과 관련이 있는. 또 뭐 다른 질문 있어요? 넘어가도 되나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 시험 문제 그대로 맞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어떤 단어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하면서 그걸 왜 대비하느냐 그걸 통해서 이제 문장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단어는 왜 여기에 있는 게 합당한가 이런 것들 뭐 이 단어가 아니 이 단어의 반대말은 뭔가 이런 것들 알아야지 변형 문제에 대해서 대비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All improvement in our life begins with an improvement in your blank. 그래서 뭐 우리 삶의 모든 그렇죠 뭐 나아지는 거죠. 개선은 시작된답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향상은 시작된다. 뭐와 함께 그렇죠 우리의 뭐의 향상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잘 살려고 그러면 이런 게 improve가 돼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앞부분에 빈칸이 있으니까 뒤를 봐야 되겠네요. If you talk to unhappy people and ask them what they think about most of the time, you will find them almost without fail. 뭐 요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Okay. They think about their problems, their bills, their negative relationships, and all the difficulties in their lives. 오케이 okay,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한다면 저 불행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한다면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What은 의문사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뭐에 대해서 그렇죠. 대부분의 시간 보통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물어보면 자 almost without fail이 뭔 뜻이에요? 이게 그대로 하면 거의 실패하지 않고인데 거의 예외 없이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반응을, 이 밑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거의 실패 없이란 얘기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럴 거예요. 이런 얘기고요. 대신 겉만든 대신겠죠. 거의, 이거 삽입구입니다. 또, 그러니까. 거의 예외 없이. 삽입구들. 예. 아까 전에 뭐 그들이 생각하기에 매력적이란 매력적인 이런 거 하듯이 삽입구 거의 예외 없이 삽입구 거의 없이 데디야 그들이 뭐 한다 그들의 골칫거리 그들의 계산서 뭐 돈 내야 될 거죠 공과금 그들의 부정적 관계 사람들과의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죠 그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아 뭐 보통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죽겠네 뭐 이런 거 그니까 아씨 여자친구하고 지금 요새 상황 상태가 안 좋아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나서 이제 but 나왔습니다. but 그니까 그러나 when you talk to successful happy people 앞에 사람과 반대죠. You find that they think and talk most of the time about the things that they want to be, do, want to do, and have. Okay,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눈치채게 되는데 데리아를 뭐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 뭐에 대해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 그들이 되고 싶어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 이런 거 갖고 싶어 이런 거 하고 싶어 됐습니까? 오케이. 난 사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돈이 없네. They think and talk about the specific action steps they can take to get them. 요테이는 successful happy people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한다. 뭐에 대해서
특정한 행동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행동 단계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구체화된 스페시픽이라는 뜻이 구체화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취할 수 있는 they can get to get them. 이번에 them은 앞에 나왔던 things that they want to be, do and have 대신 왔습니다. 그들이 되고 싶어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기 take steps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take steps. 어떤 단계를 밟다, take steps, take action steps. They think and talk about the specific action steps. 구체화된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구체화된 행동 단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they. 자, 두에론 나왔네? 두에론 뭐예요? 어떻게 생각한다? 두에론의 뜻은 기본적으로는 어디 어디에 살답니다. 어디 어디에 살다, 두에론. 어디 어디에 살던데 어디 어디에 산다는 뜻을 여기서 이제 약간 우리말스럽게 바꿔서 어디에 푹 빠져 있다 늘 그런 생각만 한다 이런 뜻. 기본 뜻은 어디 어디에 살답니다. 그래서 continually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로 시작한 constantly죠.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한다. 계속 거기에 있다. vivid exciting pictures. 어떻고 어떤 그림 속에서 생생하고 신나는 그림. 뭐에 대한 그렇죠. 그들의 목표가 will look like 뭣같이 보일지 의문사죠. 그들의 목표가 뭣같이 보일 때 어떤 모습일지 그들의 목표 그들이 바라고자 하는 지향점이 어떤 모습일지를 일지에 대한 생생하고 비비드하고 exciting한 pictures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언제 여기에 대해 대한 얘기 their goals 대신 왔죠. 그러니까 realized의 뜻은 실현된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가 뭐 되었을 때 실현되었을 때. 응? 뭐 왠니? 아니죠. 이건 의문사 아니죠. 누가 그 목표가 뭐 되었을 때 실현되었을 때 그들의 목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아주 생생하고 신나는 어떤 상상 속의 모습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데이가 뭘 가리키는지 오늘 시험 문제 낼 말해요. 됐습니까? their goals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their goals니까 realize가 깨닫다가 아니고 또 실현되다라는 뜻의 수동태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그 목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또렷하고 신나는 어떤 모습을 끊임없이 생각한다. And 그러니까 여기 what은 이 what은 의문사입니다. 이 what은 의문사고요. 무엇 같아 보일지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뭐 했을 때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And what their dreams will look like.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여기 이제 of랑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pictur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뭐에 대한 생생한 이미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실현됐을 때 목표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생생한 이미지가 또 what their dreams will look like. 그들의 꿈이 어떤 모습일지 꿈이 뭐 되어졌을 때? 실현되어졌을 때 계속해서 이번에 데이는 their dreams 대신 왔죠. 그들의 꿈이 실현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어떤 비비디하고 exciting한 pictures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들어갈 말 그러니까 뭐가 좋아져야지 뭐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뭐가 좋아져야지 네 인생이 좋아진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져야지 뭐 mental pictures 어떤 뭐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physical competence 그래서 어떤 뭐 competence 컨피던스는 뭐야? 컨피던스. 자신감. 그렇죠. 컨피던스는 자신감이죠. 그건 컨피던스 자신감이고 그다음에 능숙함. 그다음에 컴피트는
경쟁하다고요. Complete. Complete는 또 이렇게 생겼죠. 컴시들 짜증나게 하네요. 아, 오케이.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능숙함, 뭘 이렇게 막 그 몸으로 잘하는, 몸을 써서 잘하는 거, 몸을 잘 써야지 네 인생이 좋아진다 얘기했으니까 얘는 뭐 확 틀렸죠. Cooperative attitude. 그래서 뭐 협동적인 태도, 뭐 협동적인 태도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learning environment, 뭐에 대해서 익히는 거? 그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해서 깨닫는 거. 그러니까 내 환경이 이렇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렇구나, 나에게 주어진 게 이렇구나. Academic achievement, 뭐 학업적 성취, 뭐 일본이겠네요. 그렇죠? 생뚱맞은 우리 때문에 멘탈 픽처즈가 가능하겠죠. 픽처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34번. Vision is like shooting at a moving target. Plenty of things can go wrong in the future, and plenty more can change in unpredictable ways.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게 개념적 단어야 아니면 뭐야? 비전의 뜻이 뭐예요, 이게 진짜?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야 아니면 시각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비전은 뭐 같대요? 쏘는 것 같대죠. 그렇죠. 뭐를 향해서? 그렇죠. 움직이는 목표물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 같은 게 비전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plenty of, 여기서 이제 plenty of는 이제 문법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데 뭐하고 갔다? a lot of하고 갔죠. 뒤에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오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많은 것들이 can go wrong, 잘못될 수가 있대네요. In the future, 앞으로, 미래에는, 그렇죠. 미래에는 잘못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더 많은 것들이, 그렇죠.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가 있다.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비전은 뭔가 움직이는 목표물을 향해서 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많은 것들이 미래에는 잘못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비전이 어떤 목표를 세워놓는 이 말이네요. 지금 보니까 목표를 세워놓는 거. 됐습니까?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저 그런 게 마치 움직이고 있는 목표물을 향해서 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계획해낸 것들이 뭐 어그러질 수 있는 거죠. 그쵸? 저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저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일본 유학 갈 거야 이랬는데 유학 가려고 그랬더니 뭐 아베 때문에 막 상태가 안 좋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도 더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n such things happen, 여기 such things는 뭔가 내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어그러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그러지는 일들이 앞에 뭔가 plenty of부터 시작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happen 할 때, 이런 일이 생길 때 you should be prepared to blank.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flexibility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유연성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아니면 뭐 임기응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유연성, 아니면 뭐 얼터너티브를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얼터너티브가 뭐죠? 대안을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해야 한다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For example, 자, 뭐 해야 한다 해놓고 예를 들고 있으니까 예를 딱 요까지만 읽고도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캐치를 할 수 있다면. 됐습니까?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거. 5월가 나왔기 때문에, 요런 게 딱, 요런 거에서 시간 절약해야 하는 거. 만약 시장, 시간이 모자란다면. 됐습니까? 예를 들어, 비즈니스맨스 optimistic forecast can be blown away by a cruel recession or by aggressive competition in ways he could not have foreseen.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업가에 어떤 뭐가 낙관적인 예측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데요. blown away 해버릴 수, 뭐에 의해서? 그렇죠. 잔인한 경제 침체나 또는 공격적인 경쟁. 그렇죠.
뭐 그가 뭐할수 방법으로 방법으로 그렇죠. 그가 뭐할수뭐 그렇죠. 그가 꾸준하게 삐삐 오고 있죠. 조동사의 과거 형태 이런 것들 뭐할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이거 여기서 여기만 읽고 못 고르네. 그냥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변화가 온 것만 얘기했네요. 어떻게 하라가 없네요. 됐습니까? 안 좋아질 수가 있다. 또 이제 올 나왔으니까 올가 나왔던 얘기는 또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얘기겠죠. 네, 그래서 in another scenario, 다른 시나리오, 그러니까 다른 예측 미리 해보는 거에서는 his sales can skyrocket and his numbers can get even better. 반대되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skyrocket의 뜻은 그렇죠. 급등하는 거죠. soar의 뜻이죠. soar. 오케이. 그래서 뭐 그의 판매가 갑자기 급등하고 그리고 그의 수입이인가요? numbers를 그렇게 뭐 숫자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수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거는 이거 추측해야 되는 겁니다. 숫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지 않아야 될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판매가 급증하면 his number가 get even better 하면 아, 이 number가 뭐 어떤 돈과 관련된 얘기구나라고 추측을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이걸 곧이곧대로 숫자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뜻이 막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다. 수입이구나. 앞에 말과 연관해서 넘버의 다양한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고요. In any event. 여기 뜻은 any가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됐으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말이죠. 뭐안 좋아지는 경우, 다음에는 뭐 좋아지는 경우 얘기했죠. 그럼 이 부분을 읽어야지 좋겠네요. He will be foolish to stick to his old vision in the face of new data. 예, 그래서 그가 어떨 수도 있다? 멍청하게 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stick to의 뜻은 고수하다, 달라붙어 있다, 변치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flexible 해지는 거에 반대말인 거죠. 고수해서 이 말이죠. 계속 붙들고 있어서 뭐를 붙들고 있어서 그의 옛날 비전이죠. 자, in the face of new data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요? 데이터를 마주했을 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직면했을 때 새로운 변화라고 해도 되겠죠. 새로운 변화를 마주해서 새로운 어떤 뭐 근거, 결과, 데이터를 마주했을 때도 그의 옛날 비전을 계속 고수함으로써 멍청한 짓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there's nothing wrong in modifying your vision or even abandoning it as necessary. 뭐 it is 생략되는 그런 거죠, 이거. 그래서 뭐가 없다, 잘못된 게 없대죠. 여초 뭐 하는 데는 너의 비전을 수정하는 것에는 그러니까 너의 비전을 수정한다고 해서 누가 비난하고 뭐 이런 건 오히려 멍청한 짓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디파잉 할줄 알아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또는 뭐 even abandoning 심지어는 뭐할 수까지 있다? 그렇죠. your vision을 abandon 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융통성을 좀 가져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여기에 뭐할 준비가 되어야 되냐면 바꿀 준비해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출 준비를 해라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Explain your vision logically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네 비전을 설명할 수 해서 설득해야 된다? 아니죠. Defend the wrong decision you've made. 뭐 해야 된대요? 그렇죠. 네가 만든 잘못된 결정을 오히려 옹호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겠네요. Build a community to share your experience. 너의 경험을 공유할 어떤 저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Make your vision conform to the new reality. Conform, 뭐 하다? 그건 confirm이고요. 확인하는 건. 자, 여기 form이 있잖아. 어쨌든 form. 오케이. 여기 그러면 뭐야 이거 무슨 시일까? 동사? 동사거나 형용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다르다. 오케이. 그래서 커니 붙어 있으면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아 어디 갔어? 그래서 요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의 비전을 뭐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따르도록 만들어야 된다. 누구에게?
새로운 바뀐 현실에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consult expert to predict the future economy. 그래서 뭐 컨설팅 받으라네요. 저 백종원한테 찾아가서 뭐 미래의 경제를 뭐 해봐라? 예측하도록 저 컨설팅 좀 받아라. 이런 얘기 아닌 거죠. 됐습니까? confront 하도록 만들어라. new reality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서는 몇 번? 33하고 35가 어려웠다? 또? 32하고 35 35가 좀 많이 나오네. 32는 뭐였노? 명인이 또 뭐라고? 32는 뭐였노? 아 32? 32는 뭐였고 33은 방금 봐. 그러니까 34는 다들 맞았나요? 다음 35 들어가겠습니다. Many of us live our lives without examining why we habitually do what we do and think what we think. Okay, 그래서 뭐 일단 단어부터 보면 habitually 습관적으로 말이죠.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고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 다수가 살고 있죠. 그렇죠. 삶을 살고 있답니다. 뭐 해보지 않고서. 그렇죠. examining 해보지 않고서. 이거는 그러면 점검해보지 않고서니까 얘는 의문사일 가능성이 높죠.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얘는 관계사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을 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think가 왜 이 꼬라지냐고 물어보면 누가 설명해줘요? think가 왜 이 꼬라지다? 누가 얘기해주죠? 그쵸? 그러면 why we habitually think죠. 그쵸? 왜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일단 이런 걸 보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뭔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아무 의심 없이 하던 대로 하는 거. 왜 이걸 하는 거지? 생각해보지 않고. 됐습니까? 매너리즘에 대한 얘기죠. 매너리즘. 그니까 매너리즘이 뭔지 알죠?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 매너리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why do we spend so much of each day working?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많은 날을 많은 시간이겠죠. 그렇죠? 매일 so much time이겠죠. 여기서 each day 매일매일이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많은 시간을 왜 뭐 하면서 보내는 걸까? 일하면서 보내는 걸까? Why do we save up our money? 도대체 저금은 왜 하는 걸까? 그렇죠. 당연히 해야지. 왜? 명확한 어떤 근거를 못 댑니다. Okay. 그 다음에 if pressed to answer such questions, we may respond to respond by saying because that's what people like us do. Okay. 그래서 어디였노? 만약에 여기에 뭔가 이런 것들이 왜 이 꼬라지로 생겼냐는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뭔 일이 일어났어요? if하고 press 사이에 뭐라고? we are죠. 그렇죠. we are. if we are pressed. 그러면 만약 우리가 뭐 받는다면? 그렇죠. 압박을 받는다면이죠. 뭐 하도록?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도록 압박을 받으면 야 대답 좀 해봐. 그럼 we may respond. we may answer. 우리가 대답을 할 수도 있다면요. by saying. 이런 식으로 말하면 because that 그게 뭐 그것이 뭐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뭐란 놈? 그것이죠. 의문, 아니, 관계사죠. 관계사. 예, 그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죠.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죠. 엄마, 우리 엄마 좋아하던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아빠 그렇게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다들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 다들 저금하라 그러잖아. 그렇습니까? 다들 열심히 일하라고 하잖아. 그렇습니까? Okay, but there is nothing natural, necessary, or inevitable about any of these things. Okay, 그러나 없대죠. 그렇죠. 뭐가 없다. 자연스러운 것도 없고 필수적인 것도 없고 또는 inevitable 어떤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것도 없다. 됐습니까? Inevitable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오케이. 그래서 뭐 중에서 이 중에 어떤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질문을 몇 가지 했죠.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했죠.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필수적으로 올해 꼭 이, 오랫동안 일해야 될 필요 없고 적응해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었네요. 오케이. 꼭 해야 되는 건 없어. Instead,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대신에 we behave like this because the culture we belong to compels us to. 그렇죠? 일단 compel에 대한 얘기. 내몰다, 강요하다, force죠, force 같은 말. 됐습니까? 강요하다. 오케이, 이 문장은 조금 문법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저, 여기 뭐라 했냐, 뭐, 꼭 해야 되는 건 없어. 이 두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뭐,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된다, 뭐 적응해야 된다, 이런 것 중에서 꼭 해야 되는 건 필수적인 건 없어라고 얘기했고,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죠.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적응하거나 이렇게 한다. 왜? 왜 이렇게 행동한다? 그렇죠.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Compels us to. 여기에 to 생략이죠. 생략. 생략할 때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됐습니까? 이거 to를 빼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진짜 치사한 문제죠. 이건 있어야 돼요. 이 to 뒤에 생략된 말은 to behave like this가 생략됐습니다. to 뒤에는 behave like this가 생략됐습니다. We behave like this because the culture we belong to. 그 다음에 belong to 할 때 to는 전치사 to인 거 아시죠? 그렇다면 여기 생략된 거는 관계 부사야, 관계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which나 that이 여기 있어야지. where 같은 거 오면 안 된다. 여기다 where 떡하니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이딴 게 어딨어. 됐습니까? 그럼 where를 쓰고 싶다면 to가 없어져야 되겠죠. where를 썼으면 to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요런 장난질 뭐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가 우리가 그렇게 하게끔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컴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오케이. As we 자 그러면 일단 1번, 2번 쭉 봤는데요. 뭐 선체 흐름과 계속 관계가 있죠. 잘 뭐 쑥쑥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As we try to find answers to the questions of cultural diversity. 뭐 cultural diversity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벌써 얘가 틀렸을 것 같은 냄새가 막 나는데요. 뭐 어쨌든 좀 더 살펴보면 diversity, we realize that cultures are not about being right or wrong. 그렇죠. 3번이 답일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애 쓰고 있고요. 우리가 뭐 할 때 그렇죠. find 답을 찾으려고 애쓸 때죠. 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렇죠. 어떤 질문? 그렇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문화는 왜 이렇게 다양한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게 됩니까? 그렇죠. 뭐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 것이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이 문장. 그렇죠. 문화란 옳고 그른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거야. 근데 지금 이게 큰 관계가 있나? 난 3번이 아주 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더 관련 없는 문장이 없다면 계속해서 4번 The culture that we inhabit shapes how we think, feel, and act in the most perceived ways. 오케이. 그래서 perceive가 뭐예요? 그렇죠. 스며드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죠.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시 맞는지 아닌지를 보면 여기가 시작해갖고 여기서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얘부터 먼저 얘기하면 얘는 무슨 격이다.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그렇다면 생각할 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단 말이야. 왜? 네. 그렇죠. 여기 또 뭐 있어? 삽입구 또 있죠. 됐습니까? 삽입구가 있어. 이건 주격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 미안합니다. 그렇네요. 예. 아 그렇네요. 내가 잘못 끊었네요. 끊는 게 잘못됐네. 미안합니다. 예, 목적격이죠. 됐습니까? 삽입구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관계사절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가 삽입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사 안에 삽입구가 아니고 얘 자체가 그 쓸데없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의미상. 오케이. 그래서 일단 how 의문사들이죠. 그래서 the culture of that we inhabit. inhabit의 뜻은 같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dwell이 있죠. live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inhabit은 자 inhabit 네명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문을 보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inhabit this forest 이렇게 쓰이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타동사란 얘기란 말이에요. 타동사. in this forest 이렇게 안 쓰고 inhabit this forest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내기에 뭐가 좋냐 하면 이 that 대신에 where를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묻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뭐 in 같은 거 어디다가 써놓는다든지 이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inhabit이 어디 어디에서 살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선행사인 the culture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오는 게 아니고 what에 대한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관계 부사가 아니면 뭐 써야 된다? 관계 대명사가 써야 된다고. 자동사로 착각하기 준 타동사입니다, 이 네비.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뭐 형태를 만들어준대죠. 그렇죠. 형성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어떤 식으로 느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그렇죠. 어떤 식으로 가장 저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집 밥상에 맨날 김치가 올라온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우리 아빠는 김치 없으면 밥 안 먹는다 그러신다 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거죠. 됐습니까? It is 그래서 4번은 아주 좋고요. 여기 글에 잘 어울리고요. It is not in spite of our culture that we are who we are but precisely because of it. 얘도 뚝 보니까 뭐 맞네요. 3번일 가능성이 높네요. 오케이. 그래서 not but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not A but B니까 A 말고 B야 라는 얘기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in spite of 그렇죠. 뭐뭐 해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한 놈 관계사다 이렇게 되는 건가? 얘는 겉 만드는 대신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 얘가 주어. 얘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이것 때문이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주어죠. 이게 주어. 그 다음에 뭐 that we are who we are는 우리가 우리인 것 이거 많이 나와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아 고등학교에 we are who we are 이거 나오면 우리가 우리인 것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많이 몇 건 만나봤죠. 우리가 우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뜻이죠. 우리가 우리인 것은 우리가 이 우리인 것은 뭐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문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이게 뭔 소리냐. 그럼 문화가 있어도 우리가 뭔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얘기야. 그 문화 때문에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 덕분에 뭐 이렇게 됐다든지 그 문화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에 살고 있음에도 김치 안 먹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아니고 정확하게 뭐 그 자체다. 우리는 문화 그 자체다. 그러니까 문화 때문이다 이 말이 우리가 우리인 이유는 뭐 때문인 거다. 정확하게 문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든지 뭐 당연히 뭐 추석 때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우리가 당연히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뭐 우리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시세끼 먹는다 뭐 우리 집은 꼭 아침은 먹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침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 집에서는 아침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뭐 생각 없이 하던 행동이 문화 때문인 거고 문화가 바로 어떤 식으로 스며들어서 pervasive한 방법으로 다 스며들어서 우리가 우리인 우리라는 이 존재인 것을 만드는 것이 전부 100% 다 누구 때문이다?
문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다라는 필자의 주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예. 문화하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결정한다. 라는 게 주제죠. 그니까 마지막 문장이 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의 결정판이죠. 그래서 that we are who we are, 우리가 우리인 것은,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뭐다? 정확하게 문화 때문이다. 문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까?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형이죠? 맞았습니까, 다들? Okay, we always have a lot of bacteria around us as they live almost everywhere in air, soil, in different parts of our bodies, and even in some of the foods we eat. But do not worry. 자, 글의 종류는 개념 읽기가 아니고 어떤 과학적 설명물이죠. 과학적 설명물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축에 속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많은 박테리아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한다. 거의 모든 곳에 살고 있대. 있는 박테리아 대신 왔죠. 박테리아는 거의 모든 곳에 산다. 참고로 박테리아는 얘 자체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단수형 박테리움이죠. 예, 전번에 다음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는지 얘기하면 공기 중에도 살고 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다양한 부위에도 있다, 박테리아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뭐 음식에도 있는데 걱정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자, 그러면 A는 but unfortunately가 나왔으니까 바로 못 이어지겠죠. 그렇죠? 뭐 일단 대충 하면 뭐, 그러나 불행하게도 a few of these wonderful creatures, 아무래도 a few of these wonderful creatures는 박테리아를 얘기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can sometimes make us sick. 그렇죠? 뭐 할 수도 있다. 때때로 우리를 그렇죠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아프게도 할 수 있다니까. 여기 걱정하지 말라는 말 뒤에는 얘들이 큰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나 수업 중이니까 좀 이따 전화할게. 오케이. 그래서 아프게도 한다. 이건 여기는 이제 해를 끼치는 거니까. This is when we need to see a doctor. 바로 이때가 바로 우리가 진찰을 받아야 할 때다. 의사는 의사인데 prescribe 뭐 하다? 처방해 주는 거죠. 약이죠. medicine to control the infection. infection은 감염이죠. 감염을 제어하기 위해서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바로 이때가 의사를 만나야 할 때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most bacteria are good for us 했으니까 요 다음에 딱 오면 좋겠죠. 바로 이어지는 걸로써 대부분 유익하다. Some live in our digestive systems and help us digest our food, and some live in the environment and produce oxygen so that we can breathe and live on earth.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 쭉 얘기하고 있죠. 좋고, 그 다음에 몇 녀석들은 어디에 살고 있고, 소화기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하도록, 그렇죠, 음식을, 그리고 어떤 녀석들 어디에 환경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뭘 만들어 준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 뭐뭐 한다죠. 이거 소대 주어동사 누가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숨 쉬고 지구에 살기 위해서, 박테리아가 하는 좋은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B 다음 A가 와야 되는데 C가 끼어드느냐, 어디로 가느냐죠 이제. But why exactly are these medicines? medicine 얘기 나왔네요. 그렇죠? And how do they fight with bacteria?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se medicine 나왔으니까 these medicine은 어디에 나와야 되는 거고 어디에 끝에 와야 되는 거니까 B, A, C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xactly and how do they fight with bacteria? 그러나 어떻게 정확하게죠? 정확하게 어떻게 이 약들이 그렇죠? 뭐 하는가? 싸우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싸우는가? 박테리아가 어떻게 싸우는가? 이 약들이 뭐라고 불리는데?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죠. 항생제. 그렇죠? 항생제 남용하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 맨날 그거죠. 항생제인데 which means 그 단어가 안티바이오틱스라는 의미한다. against the life on bacteria. 그래서 박테리아라는 생명을 죽이는, 반대하는, 저항하는 이런 뜻이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antibiotics either kill bacteria or stop them from growing. 그래서 뭐 either A or B니까 A, B 둘 중 하나죠. 그래서 뭐 항생제는 모학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또는 그들이 자 stop A from doing이니까 그렇죠. 박테리아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아, 죽이거나 또는 성장을 막아준다. 그래서가 오케이. 그래서 37. 예, 여기는 어땠어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37, 38. 둘 다 37, 38이요? 오. 보겠습니다. 37.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어떤 점이 어려운가? To be successful, you need to understand the vital difference between believing you will succeed and believing you will succeed easily. 오케이. 그래, 성공하기 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네요. 그렇죠? 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답니까? 중요한 차이점이죠. Vital difference. 됐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답니다. 뭐와 뭐 사이에 네가 성공할 거라고 믿는 것과 그리고 뭐 네가 쉽게 성공할 거라고 믿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하고 네가 쉽게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 사이에 뭔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지금부터 쉽게 성공할 거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으면 쉽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 더 쉽게 성공할 거란 얘기를 할 거고 그게 도대체 쉽게 성공할 거라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잖아. 지금 A and B인데 A하고 B가 그냥 easily 한 단어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면 그냥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쉽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결과를 줘? 별 차이 아닌 게 약간의 차이가 어떤 큰 차이점을 만들게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unrealistic optimists on the other hand believe that success will happen to them, that the universe will reward them for all their positive thinking, or that somehow they will be transformed overnight into the kind of person for whom obstacles don't exist anymore. 대단하네요. 그래서 누가? 그렇죠. 비현실적인 낙관론자는 반면에가 나왔으니까 앞에 뭐가 나왔다? 뭔가 이 unrealistic optimist와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그냥 단 realistic optimist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pessimist일 수도 있고요. 비관론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막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니까 지금 쭉 읽어봤지만 좀 콧웃음이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여기서 비현실적이니까 믿고 있습니다. 뭐를 믿고 있냐? 뭐 할 것이다? 성공이 그들에게 생길 거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왜 성공이 믿는 거에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성공이 생길 거라 믿고 또 뭘 믿는다? 우주가 이거 박모씨 같은 얘기인데 그들에게 뭐 해줄 거다? 상을 줄 거래죠.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긍정적인 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또 뭘 데디야 또 믿는 거죠. 빌리브한테 계속 걸리는 대신입니다. 또 뭘 믿느냐? 어찌 됐던 건 그들이 뭐 할 거다 변화 될 거래죠. 그러니까 데이는 뭐냐? 포지티브 띵킹일 수 있죠. 포지티브 띵킹일 수도 있고 이게 뭐 딴 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것들이 뭔가가 하여튼 바뀐답니다. 하여튼 봅시다. 하룻밤 사이에도 하룻밤 사이에 됐으니까 뭐로 아니죠. 사람의 종류죠. 어떤 류의 사람이죠. 어떤 류의 사람으로 됐습니까? 그것들이 바뀔 거다. 하룻밤 사이에 어떤 류의 사람으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그렇죠. 더 이상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이거 얘는 왜 온 거냐면 얘가 선행사고요.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람이 될 거라는데 그 류의 사람이 무슨 류의 사람이냐. 더 이상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류의 사람으로 여기에 대인은 unrealistic optimist로 대신 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은 믿고 있는데 뭐 성공이 그들에게 발생이 될 거란 거 믿고 또 우주가 그들을 상을 준다. 너가 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우주가 간절히 원하면 도와주는 거죠. 또는 어찌됐든 그들이
옵티미스트 바뀔 거다. 하룻밤 사이에 뭐가 없는 사람으로 앞길을 막는 게더 이상 존재하지, 장애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류의, 그런 종류의, 친절한 아닙니다. 그런 류의 사람으로 하룻밤 사이에 바뀔 거라고 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한것 보니까, 이거에, 이 사람은 unrealistic optimist에 대해서는 뭐, 이건 거죠. 됐습니까? 얘들은 별로야. 다음 계속해서. 근데 앞에서는 이질이란 단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Put another way, it's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a realistic optimist, realistic optimist가 나오네요. And an unrealistic optimist, realistic optimist believe they will succeed, but also believe they have to make success happen through things like careful planning and choosing the right strategies.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자, put another way의 뜻은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다른 것을 얘기하자면. 근데 푸시 뭐 세이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식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류의 사람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까? Put another way, 딴 얘기하자면, 다른 애들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습니까? 오케이. 아, 딱 길다. Okay, it's the difference between, 그래서, what, it 하고, it에 대한 얘기 해볼까? it이 대명사의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그것이 뭐다? 차이점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차이점이다. 뭐와 뭐 사이에 뭐가 되는 거, 현실적인, 그쵸, 낙관론자가 되는 것과, 그리고, 비현실적인 낙관적 자는 사이에는 뭔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둘 사이의 차이점을 얘기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현실적 낙관론자와 비현실적 낙관론자에. 그래서 현실론적 낙관주의자들이 믿고 있는데 그들이 뭐 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그 다음에 but also believe. 또한 뭐 하기까지 한다? 믿기까지 한대도 they have to make success happen. 그들이 뭐 해야만 한다? make a 동성원형이죠. 성공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고. 뭐를 통해서? things를 통해서. things를, 뭐와 같은? 그렇죠. 주의 깊은 계획과, 그 다음에 올바른 전략의 선택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실론적 낙관주의자들은 성공할 거라고 믿고 또한 성공을 발생시켜야만 해. 꼭 성공을 해내야만 돼. 라고 믿는데 그냥이 아니고 뭐, careful planning. 이거 노력이 들잖아. 이런 거 좋죠. 뭔가 자기가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길 바라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they가 뭔지가 키가 되는 거죠. 그렇죠? They recognize. 그들이 인지한답니다. The need for giving serious thought. 그러니까 serious thought가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의 필요성, 골똘히 생각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지한답니다. 누구에게? 그렇죠. 그들이 장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죠? To thought how they will deal with obstacles. 그러니까 이 they는 뭘 것 같아요? realistic이야, unrealistic이야? realistic인 거죠. 그렇죠? 현실, 왜냐하면 여기에 골똘히 생각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골똘히 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장애를 처리해야 될지를 골똘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대요. 가만히 있어서 생기지 않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됩니까? serious thought, serious thought가 골똘히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 간절히 뭐 바라고 있으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이 realistic 하는 애들하고 반대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B 다음에 C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This preparation only increases their confidence in their own ability to get things done. 그래서 이러한 뭐가? 준비가. 됐습니까? 이러한 준비는 뭐 여기서 얘기했던 요런 내용들이 있죠. 요런 거 준비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serious thought 하는 거고. 그렇죠? 이러한 준비가 오직 뭐 해준다? 그들의 자신감을 높여주죠. 뭐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뭐 할 능력? 일이 되게 만들. 걔네 어떤이니까 일이 되어지게 만들 능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답이 아무래도
B하고 C가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On the other hand가 마지막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키가 되는 거죠. 그렇죠? On the other hand가 무슨가? 오케이. 반면에 얘들은 이런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정리해줄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쉽게 저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 하고 그냥 성공할 거. 이 사람은 그러면 쉽게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걸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됐습니까? 요렇게 성공해라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더 좋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뜻이야. Put another way.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놓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식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성공하다고 믿는 거하고 쉽게 성공하는 걸 쉽게 성공할 거라고 믿는 것 사이에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다르게 다시 설명하면 바로 또 여기 difference라는 얘기 또 나오잖아. 중요한 차이가 있다. 뭐 사이에? realistic optimist. 그러니까 앞에 여기에 그냥 성공할 요거 있죠. 이게 이 부분이 realistic optimist고 그 다음에 얘들이 뭐야? unrealistic optimist란 말이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realistic optimist가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걔들이 성공할 거라고 믿고 또한 성공을 일으켜야만 하고, 그러니까 뭐가 여기에 이 부분의 뜻은 요런 거 집어넣어서 뭐 의지죠. 의지. 성공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될 의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통해서 요런 거 하려면 그냥 거저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고민이 serious한 thought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realistic optimist가 뭐 해야 serious thought를 해야 할 giving 해야 될 need를 인지하고 있고, 아 심각하게 생각해야, 꼭 해야 돼. 그냥 대충대충 결정하면 안 돼. 뭐에 대해서 deal with obstacles. 어떻게 장애를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이러한 준비. 그러니까 장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serious thought 하는 거죠.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직 자신감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일이 되도록 만들 그들의 능력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준다. 근데 반면에, 그렇죠? 박모씨 같은 사람들은 뭐 우주가 도와줄 거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내가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아무 뭐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8번. 오케이. 이번엔 삽입 문제죠. 오케이. 근데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라. 오케이. 오늘 몇 문제 했지? 많이 했습니까? 10문제. 자, 근데 뭐 빨리 하는 건 좋긴 한데, 뭐 내가 이렇게 뭐, 니들이 생각해. 뭐 어떤 단어가 왜 이 꼬라지지.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좀 빨리 하길 좀 원하는 것 같아서. 많이 했어. 네, 그렇죠. 준비 많이 해온 것 같아.